앞서 강 씨는 현존하는 성씨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시원성씨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처음 강시성을 사용한 분은 누구일까요? 진주 강씨의 원시조를 찾아갑니다. 중국 하북성 탕로. 중국은 지난 1995년 이곳에 중화 3조당을 짓고 황제 헌원, 염제 신농, 치우 천왕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이 중 오른쪽에 앉아있는 인물이 염제 신농 씨다. 신농 씨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조상으로 모셔왔던 삼황의 한 사람으로 약 5,300년 전 인물이다. 그가 바로 인류의 뿌리 성씨인 강 씨의 원시조다. 신농은 황제와 더불어 중국 민족의 시조로서 받들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 측은 여망지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황제와 신농의 자식들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신농 씨가 강 씨라는 것을 최초로 기록한 문헌으로는 좌구명에 국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국어라는 문헌의 진어편에서 보면은 신농은 강수에서 성장하였는데 강 씨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농이 강시성의 시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염제 신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농업과 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신농 씨는 나무로 보습과 쟁기, 호미를 만들었고 지력 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채소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그는 수백 가지 불을 직접 맛보고 의약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였기 때문에 의학의 시조로도 불린다. 경농과 의학의 시조인 신농 씨는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린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남아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가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신농 씨와 후직 씨를 주신으로 제사 지내던 선농단 유적이 남아있다. 조선의 왕들은 이곳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선농제를 올리고 친히 밭을 갈았다고 한다. 선농단의 제사를 지낼 때는 소와 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상에 올렸고 제사가 끝나면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음식을 먹어야 했으므로 큰 솥에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 밥을 말아 먹었다고 한다. 그때 먹은 국을 선농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설렁탕이 되었다. 우리가 먹는 설렁탕이 신농 씨를 기리는 선농제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새삼 놀라운데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강 씨의 원시조, 염제 신농 씨. 그런데 그를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셔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농 씨의 진짜 혈통,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고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된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삼한광경 본기에는 신농 씨의 혈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웅시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신농 씨의 혈통을 얘기하자면은 이 배달구의
건국으로 소급해 올라가야 합니다. 환웅천왕께서 문명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 백두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백두산 주위에 웅족과 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웅천왕께서는 두 부족을 교화를 하셨고 웅족만이 그 교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주에 온 환족과 웅족이 결합을 해서 우리 배달 결례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웅족의 후손 중에 소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배달국 8세 안부련 환웅지 말기에 천왕께서 소전을 강수의 간병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강수는 지금의 그 섬서성 기사년을 흐르고 있는 기수입니다. 여기에서 그 소전의 아들로 신농 씨가 태어나셔가지고 이 강씨성을 처음으로 쓰셨다고 환단국이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염제 신농 씨는 한민족 최초의 나라 배달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